유엔 영원오리, 마이크 코엔, 트럼프 컴스, 페이스 투 페이스 위드 아치포 인 코트. 마이클 코엔, 트럼프가 오는데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 대 얼굴로서 오다. 이 얘기는 대면하다. 트럼프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다. With Archie 4. 누구와 얼굴을 마주하냐면 Archie 4와 얼굴 마주하다. Archie 4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속적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in court, 법정에서 숙적인 사람과 대면을 하다. 얼굴을 마주하다. 적과 상대방이 숙적인 상대방과 얼굴을 마주하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arbitrarily inflated the value of his properties on financial statements. The former president's fraud trial in New York has heard. arbitrarily라는 단어를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임의적인, 제멋대로, 이런 의미로 나옵니다.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가 arbitrarily, 임의적으로 inflated, 부풀렸다. The value of his properties, 그의 자산 가치를 부풀렸다. On financial statements, 재무제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서술, 진술에서, 그러니까 재무제표, 회사에서는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the former president's fraud trial in New York has heard. 뉴욕에서 있는 전 대통령의 사기 소송권이 앞에 내용을 그렇게 들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arbitrarily inflated the value of his properties, 그의 properties, 부동산의 가치를 arbitrarily 인위적으로 inflated 부풀렸다. 증가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영어는 이렇게 끊어야 될 때에서 효과적으로다가 끊어서 읽고 해석을 해주면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내용을 해석하는데 아주 편리하다는 거를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어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유엔 영어놀이 끝!